쇼쇼쇼 쏘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시입니다. 제가 마트를 엄청 자주 가는데요, 자주 가는 마트 중에 이마트, 1마트 아니고 3마트 아니고 이마트, 이마트에 가면은 꼭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 노브랜드. 브랜드가 아니다, 소비자다. 최적의 소재와 제조 방법을 찾아 가장 최저의 가격대를 만드는 것, 이것이 노브랜드의 인형과 철학, 당신이 스마트 컨슈머가 되는 길이라고 써있는데요. 제가 이 노브랜드 상품만 보면은 한 번씩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노브랜드, 브랜드가 없는 게 브랜드가 되어버렸네요. 과연 여기 적힌 대로 이 노브랜드를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구매인지 오늘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브랜드 주스들을 준비했는데요, 가격이 감귤 주스만 1380원이고 나머지 토마토와 알로에는 1480원이에요 근데 이 기존의 주스들과 가격 차이가 안 나요. 용량 차이는 한 4배 정도가 나는데 마트에서 구매한 가격 기준으로 거의 가격이 동일합니다. 이게 1.5리터고 이게 400ml인데요 와우, 가격 대비 용량에서는 이게 훨씬 우세합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가격에 용량은 이게 훨씬 많은데 반대로 알로에 함유량은 이게 훨씬 높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알로에 함유량이 40%가 돼 있는데 노브랜드는 알로에가 10% 들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알로에가 적게 들었으니까 당연히 싼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최적의 소재와 제조 방법을 찾아서 가장 최저의 가격대를 만들었다니까, 네, 한번 믿어보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비교해보면은 토마토 주스는 이거 70%, 이거 50%, 감귤 주스는 50%, 30%입니다. 자, 이제 직접 먹어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노브랜드, 이게 일반 주스인데 함유량이 이게 40, 이게 10.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알로에 주스, 그 다음에 노브랜드, 크게 차이는 없는데 살짝 기존의 주스가 조금 더 알로에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럼 맛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브랜드부터. 맛있어요. 아직 먹어보지 않았는데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자, 이제 기존의 알로에 주스, 이거 맛이 없어요. 진심으로 제가 알로에 주스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자주 먹었고, 근데 이게 훨씬 맛이 없어요. 훨씬 이게 달달하고 맛있는데 이거는 약간 셔요. 쉬고 뭔가 약간 떫어요. 이거랑 비교해서 먹으니까. 이거는 알로에랑 약간 청포도 맛도 나긴 나는데 이게 훨씬 맛있어요. 자, 그 다음 감귤 주스. 이게 노브랜드, 이게 기존. 근데 알로에도 그렇고 뭔가 색깔이 노브랜드가 좀 연해요. 함유량이 적어서 그런가.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기존 주스부터. 맛있어요. 자, 이제 노브랜드, 과연 이번에도 더 맛있을지. 이번에는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게 더 맛있어요. 기존의 주스가. 이게 어떤 맛의 차이가 있냐면은 이게 더 과일 주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진하고 이거는 뭔가 살짝 연하면서 약간 다른 걸 첨가한, 다른 걸로 맛을 낸 그런 맛이에요. 네, 이게 살짝 더 단데 그러니까 뭔가 다른 맛이 나요. 일단 기존 주스가 더 맛있습니다. 감귤 주스는. 자, 마지막 토마토 주스. 자, 이게 노브랜드 토마토 50%, 이게 기존 브랜드 토마토 70%인데요 역시 함유량의 차이가 나가지고 이 70%가 훨씬 걸쭉해요.
자, 마지막으로 먹어보겠습니다. 토마토 주스. 자, 노브랜드부터. 제 입맛엔 노브랜드가 훨씬 맛있어요. 이게 차이를 말씀드리자면은 기존 토마토 주스는 뭔가 케찹 맛이 나요. 케찹의 물탄 맛. 근데 노브랜드는 케찹 맛은 안 나고 진짜 토마토인데 그 설탕 뿌려 먹는 거. 이게 달아요. 달고 맛이 있어요. 훨씬. 함유량보다 맛에 더 신경 쓴 것 같아요. 뭔가 단맛. 어떤 약간 주스보다는 음료에 가깝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렴한 이마트 노브랜드 주스들과 기존의 일반 브랜드 주스들을 비교해봤는데요. 맛으로만, 오로지 맛으로만 비교해도 이 감귤 주스 빼고는 알로에, 토마토 모두 다 맛있어요.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기존의 브랜드 주스보다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스를 구매하실 때 맛하고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은 이 노브랜드 주스는 현명한 소비가 될 확률이 큽니다. 근데 과일의 함량이랑 기존 주스의 맛을 더 선호하시면은 네, 기존 주스를 구매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같은 양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두 배 정도 비쌉니다. 제가 직접 마셔보기 전에는 과일 함량이 낮아서 당연히 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맛이 있어요. 근데 살짝은 너무 맛을 위해서 다른 것을 넣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주스를 구매한다면은 이게 가격이 싸고 맛이 있는 것도 알지만은 기존의 주스와 고민을 하긴 할 것 같아요. 편견이 있나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밌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